이번엔 뉴욕입니다. 어제 오후 2시경 뉴욕의 소방구 리턴으로 근무 중이던 61살의 앨리스 루소 엘링 소방대원이 길거리에서 묻지마 칼부림 공격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올해 11월 소방국 근무 30주년을 맞이할 예정이었던 베테랑 소방관으로 지난 2011년 9.11 테러 때도 가장 먼저 투입해 사람들을 구해줬던 소방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뉴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묻지마 공격, 그것도 자신이 근무하던 소방구 스테이션 49 앞에 이 길거리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숨진 앨리슨 소방대원을 추모하기 위해 뉴욕시에 조기를 개항했습니다.